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면 조사 기관의 일부 연장해 주겠다.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. 거부했습니다. 세월호 특조위 관련 법은 6월 말로 일몰이 되는 법입니다. 그 조건을 달고 연장해 주겠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. 연장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. 과연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1년간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 외에 무엇을 더 밝혀냈는지, 앞으로 기간을 연장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, 결국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. 밝혀주십시오! 밝혀주십시오, 대표님! 꼭 밝혀주십시오!